있습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컬러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특히 다양한 연예인들이 드라마에 바르고 나와서 유명해진 푸시아 핑크 컬러로 우리를 바를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 립밤을 입술에 발라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라메르시의 틴트드 모이스처라이저를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얼굴에 발라줍니다. 바비브라운의 풀 커버리지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훨씬 커버력이 좋아질 거예요. 맥프로 롱웨어 컨실러를 사용해서 닥서클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서 약하게 블렌딩 시켜주세요. 바비브라운 풀 커버리지 페이스 브러쉬를 사용해서 컨실러의 경계선을 블렌딩 시켜주세요. 라스푸에르토 발라르타 멀티플을 광대뼈 아래 부분과 턱 부분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바비브라운 풀 커버리지 브러쉬를 사용해서 블렌딩 시켜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헤어라인에도 발라주셔서 브러쉬로 블렌딩 시켜주시면 됩니다. 컨실러와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얼굴에 잡티를 가려주세요. 컨실러 브러쉬에 컨실러를 소량만 묻혀서 점을 찍듯이 가려주시면 됩니다. 바비브라운 브라우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의 빈 부분을 채우듯이 그려줍니다. 라인을 따서 그리시면 눈썹이 촌스럽게 완성되니 빈 부분만 채우는 식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 시켜주세요. 바비브라운 샴페인 쿼츠 색상의 아이섀도우를 바비브라운 아이스윗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같은 색상을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와 언더에도 발라줍니다. 바비브라운 쿠퍼샌드 아이섀도우를 조금 더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끝부분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경계선이 생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블렌딩 시켜주세요. 바비브라운 롱웨어 젤 아이라이너 블랙잉크 색상을 사용할 거예요.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소량을 묻혀서 속눈썹 사이 점막을 채우듯이 그려주세요. 아이라인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눈꼬리는 살짝만 빼줄게요. 랑쿵 이프노즈 스타 마스카라를 사용할 거예요. 속눈썹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먼저 편편한 면을 사용해서 속눈썹을 길게 만들어주시고 나중에는 둥근 면을 사용해서 속눈썹에 볼륨감을 더해주세요. 컨실러를 사용해서 입술 색상을 살짝 죽여줍니다. 컨실러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입술 라인만 덮어주는 방식으로 발라주세요. 나스 새틴 립 펜슬 룩셈부르크 색상을 사용해서 입술에 라인을 따줍니다. 그리고 입술 전체에 가볍게 발라주세요. 그 위에 바비브라운 크리미 매트 립 컬러 핫 색상을 사용해서 입술을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립브러쉬를 사용해서 입술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티슈를 입술에 한번 찍어서 립스틱의 양을 조절해줍니다. 컨실러를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서 입술 라인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